목포 도심의 비좁은 골목길에 하나 둘 벽화가 생기고 있습니다. 거의 다 자원봉사로 그려진 것들인데 그 모습들을 신광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. 목포의 대표적인 골목길로 불리는 원도심의 마인게터길입니다. 가파른 언덕을 오르면 형형색색의 나무 타일로 장식된 벽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인물화와 유명 화가의 패러디 작품, 추상화에 이르기까지 250여 개 작품들이 담벼락을 수놓고 있습니다. 전남 예고 미술과 학생들이 도시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자원봉사 작품입니다. 아주 또 이렇게 아이들이 소질이 또 이렇게 뛰어난 아이들이라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야말로 예술 작품입니다. 벽화 하나 들어섰을 뿐이지만 마을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골목에 가득하던 쓰레기가 사라지고 주민들은 집 앞에 화분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.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목포 시립도서관 오르는 길입니다. 300m 구간의 옹벽이 벽화가 그려진 이후 더욱 화사해졌습니다. 수십 년 된 낡은 회색의 콘크리트 벽이 바뀌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. 턱 밑에서부터 걸으려면 그런 지루함이 있었는데 아마 이용자들 물어보니까 꽃도 피고 또 벽화도 그려져 나서 아주 좋아들 했습니다. 목포 지역에 그려진 벽화 구간은 20여 곳. 그러나 벽화의 수명은 5년에 불과해 이제는 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MBC 뉴스 신광합니다.